통화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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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마워. 안 올렸어요. 고마워. 어, 잠깐,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들어가면 저. 오. 아, 거기 맞춰서 실시간으로. 네, 그래도 곡대로 한번 제가 연주를 쫙 해보려고 해서. 네. 등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음악가다운 등장이야. 예. 업계에서는 젊은 정재영으로. 예. 인사 보세요. 아. 어떻게 하셨죠? 어, 약수 나오셨는데. 젊은 정재영. 아. 8 이등 파워 마우스인데. 8 이등 파워 마우스인데. 와. 나가셨는데? 헷갈린 운명? 나가셨는데? 안녕하세요. 편히 들어오셔서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계시고. 아, 이거 연출 아닌가? 아, 나 재밌게 보다가. 아니, 이렇게 쪽지를 처음. 일부러 편집하고. 아, 이거, 이거야말로 설정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안 가는 게 나아요, 잡고 하는 게. 90년대 드라마 같은 시퀀스네요. 어, 처음 봤는데 약간 뭐 두근두근이 있어요. 마음껏 계시소서. 저는 커피를, 커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막 진짜 들어가도 되나? 실례하겠습니다. 어, 작업실 너무 완전 좋다. 우와. 오. 저건 팬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들인데. 헤븐 스튜디오. 와. 헤븐 스튜디오네, 여기. 헤븐.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당황스럽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사실 제가 3년 전에 인사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저한테요? 그냥 편히 앉으셨어요. 아, 예. 사극톤으로. 생각보다 되게 작으시다라고 느꼈어요. 원래 뭔가 무대에서나 TV에서 볼 때는 딱 포스 있고 되게 딱 좀 무대를 장악하는 느낌이 강력하셨다면은 그냥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셔서 무대에서의 가수와 무대 밖에서의 가수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